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소장의 추천 매물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고대장님과 함께 매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은 바닷가 완전 일선에 주차장도 있고 전체 금액이 너무 괜찮습니다. 괜찮은 물건 준비했습니다. 네, 10억 초반대. 네. 네. 자, 물건 제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소는 부산 기장군 일광읍 신평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식물 관련 시설로 양화장처럼 과거에서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일종 일반 주거지에 토지 면적이 약 43평, 건물 면적이 26평이고요. 매매 금액이 12억입니다. 평당 2,800만 원. 네. 그리고 기타 세부사항은 제가 설명란에 정리해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으시죠. 네. 이제 여기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현장 영상 저희가 또 바로 보여드릴 텐데 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신평 소공원 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요 길 있죠. 요 길이 요렇게 길들이 원래는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네.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상권이 요 공원을 끼고 요렇게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여기가 이제 도로가 날 예정이에요. 그래 되면 이제 요런 데도 상권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 위치가 딱 어떠냐면 이제 신평소 공원이 있고 위로 올라오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칠암. 네, 칠암이 있습니다. 안 하고 드시러 전국에서 네. 오시는 분들이 많죠. 로드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공원이 있죠. 이 공원 때문에 이 건물들은 이 공원들을 영구조망권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데 이제 카페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논밭이었어요. 야, 예전에는 뭐 그냥 바닷가 논밭. 네, 요때 저도 보러 많이 다녔는데 요때는 무조건 해변가 위주로 살려고 네. 했어요. 10년이군요. 10년. 네. 10년 전이거든요. 이 10년만 흐르면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싹 바뀐다, 그죠? 그렇죠. 와. 요때는 이 동네가 어느 정도 시세였냐면 네. 150에서 25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요 엔젤리너스 들어왔죠. 그렇네요. 네, 저때 150에서 250 정도 할 때 네. 풀하우스 이 건물 아니면 엔젤리너스 건물인데 350에 땅을 산 거야. 시세는 150에서 250인데 그 당시에는 바보같이 네.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이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요 뷰값이나 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치를 더한다면 사실 충분히 괜찮았었고 네. 지금은 여기가 3천에서 뭐 비싸게는 5천만 원대까지도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지금 받아 보이면 거의 뭐 3천대 평당가 네. 그죠? 그럼 그렇게 비교한다면 사실 150, 250 할 때 250짜리를 350 주고 샀는데 그때 평당 100만 원 더 주고 샀던 게 의미가 오히려 없다. 네, 더 과감한 결정이 옳았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게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더 비싸게 또 팔렸어요. 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 위로 가면 칠암이 있댔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네. 안하고 횟집이죠.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칠암 사계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맛집입니다. 랜드마크 그래서. 카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추천 검색에 나오는데 이흥룡 명장님의 빵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이제 여기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어땠냐면 여기도 저 보시면 과거에는 진짜 이랬던 횟집이었죠. 이랬던 네. 라인들이 지금 한 19년만 돼도 네. 요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땅이 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요렇게 돼 있어요. 땅이. 여기서 보면 앞에 전면은 아까 요 부분이고 네. 요 부분이고 뒤에 이거 사놓고 요거 사놓고 요거 사놓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임대거나 샀을 거예요. 주차장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네네. 네, 사실 앞에 뷰를 살리는 건 요만큼이고요. 결국 뒤에 공간을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또 주차장 굿즈 판매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들 뭐라 했냐면 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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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인데 네. 여기에 카페가 들어온다 한들 되겠냐 그랬거든요. 근데 카페가 들어오니까 잘 돼.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우리도 자주 가지만 네. 이렇게 가다가 한 요 가까워진 한 요 정도 시점부터는 여기부터 요 보이는 요 시점까지는 여기 빵집을 가느라고 주차될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요. 네. 그냥 놓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네. 근데 요 동네 시세는 얼마냐면 5천만 원씩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금매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4천만 원대 나와요. 근데 어쩌다 한 건 정도. 네. 참고로 저도 이제 요쪽에 좀 투자를 했다가 팔았었는데 불경기 때 있죠. 그 불경기 되기 전에 샀어요. 경기 좋을 때 샀다가 경기 안 좋을 때 팔았거든요.
팔고 나서 2년이 지나니까 거의 나불이 오르더라고요. 어이구야. 뭐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요 동네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 따불이 10억, 20억이 넘어갑니다. 약 20억입니다. 약 20억.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시점에 이런 바닷가 땅을 산다? 저는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 물건지의 이제 위치를 기준으로 보시면, 자, 여기 칠암항으로 비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심평소공원도 비싸.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그 동암마을도 있거든요. 바르식당이라든지 탐복 이런 거 본점 되어 있는데 너무 유명한 식당이죠. 그렇죠. 탐복 본점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백화점도 들어가고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또 2019년 모습이고, 자, 과거에는 그냥 이랬습니다. 차도 별로 없죠. 네. 네. 근데 주차 라인도 없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모습을 보면 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도 들어왔고요. 네. 네. 그래서 요 동네 시세도 보시면 요런 것도 보세요. 따블랐죠? 따블랐네. 요 밑에도 보시면 이게 불경기 때 2,300에 거래가 됐고, 네. 근데 이게 진짜 잘 산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 시세가 3,000에서 3,500이었거든요. 네. 근데 불경기라고 완전 금매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3,700. 네. 그 다음에 일대에 5천만 원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매물이 나와 있죠. 네. 네. 그래서 보면 요 매물 빼고는 전부 다 비쌉니다. 여기서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거 여기 3천에서 5천대 나와 있죠. 네. 실제 거래도 됐고, 그 다음에 심평소 공원 있는 요 일대도 비싸죠. 딱 여기만 건너뛰고 여기도 칠암도 비쌉니다. 네. 딱 여기만 안 돼 있는데 여기서 요까지만 안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안 돼 있냐면 계획도로 때문이에요. 이게 한 90% 가량 대략 계획도로에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요만큼 물려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거를 좀 크게 지도로 보면 요 빨간 선이 계획도로거든요. 딱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계획도로에 다 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땅들이.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요만큼 땅들은 계획도로에 물려 있다 보니까. 네. 이 계획도로가 26년, 27년쯤 되면 없어질 예정인데 만약에 안 없어진다면 이걸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장군은 보상가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서 네. 경매로 600에 낙찰받아가지고 900에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상가는 1,000만 원 넘게 나온 죄가 있어요. 자전 쪽에. 그렇죠. 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기장은 오히려 보상받으면 더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울산 서생에 갔을 때도 바닷가 땅이 평당 1,000만 원대 보상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일대가 땅값이 1,000만 원 안 되는 땅이 1,000에서 1,500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1,500 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아, 보상 때문에 그렇다. 네. 네, 그것도 몇 년 전입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도 보상을 받아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도로가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드뷰를 보시면 네. 이제 여기서부터 안목이 필요한데 일단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 도로 타고 내려오거든요. 이게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네네. 원래는 빙 둘러갔어야 되거든요. 네네. 막힌 도로였어요. 네. 그럼 원래라면 이 건물들이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네. 계획도로가 나니까 네. 이렇게.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여기 도로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이미 높은 보상금을 주면서 요거를 철거하기에 너무 아깝죠. 그렇죠. 사실 도로는 없지만은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이 많은 비용을 부산시나 국가에서부터 이걸 좀 받아서 해야 될 건데 그냥 요거 요렇게 그냥 포장만 잘 해놓으면 충분히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굳이 도로를 내는 게 좀 저는 안 맞지 않겠냐. 네, 보시다시피 이게 43평의 전면이 길고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죠. 네,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되거든요. 네. 저는 계획도로 사라지는 순간 이 일대는 그냥 무조건 뜬다. 이래 봐지거든요. 지금은 계획도로에 물려 있다 보니까 용도 변경이라든지 리모델링은 되는데 네. 증축이나 신축을 못해요. 그래서 다 3천 넘어가는 거를 오히려 좀 싸게 사가지고요. 오히려 보상을 받아도 괜찮고 아니면은 내 직감이 있잖아요. 요 도로 있으니까 나는 이거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계획도로가 해제되면 이거는 완전히 가격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우리 이런 공개 방송에서 뭐 모든 걸 확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왜냐? 위아래로부터 이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큰 호재가 남았잖아요. 뭐냐? 바로 요 밑에 보시면 여기 한국유리공장 부지가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의 LCT, 일강의 LCT라고 부르는데 여기 일반 공업지역을 용도 변경을 해서 기부채납을 좀 하고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뷰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또 거의 삼면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급 주상복합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여기 일광신도시도 굉장히 잘 됐지 않습니까? 네네. 네.
요렇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이 상가도 굉장히 빨리 찾거든요. 다른 대신도시는 이 중심 상권의 상가가 굉장히 늦게 차는 반면 여기는 잘 차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생기면 사실 첫 번째 수혜지는 여기거든요. 첫 번째 수혜지는 요런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가격이 비싸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런 쪽으로 점점 올라갈 것이다. 근데 사실 여기도 이미 비싸고, 그 다음에 칠암 요쪽도 비싸니 남은 데가 여기 신평 요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쪽을 좀 집중해 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 저번에 이제 요쪽에 진짜 금매물 나와가지고 한 25억대까지 가격 깎인 게 계약이 됐잖아요, 사실. 그렇죠. 바로 좀 서울분이 와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아, 이번에도 저는 좀 이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한국 유리공장이 들어오면 최대 수혜지에다가 위아래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도 괜찮고, 오히려 도로가 여기 사라진다면 대박날 가능성이 높은 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어딘가요? 심평소 공원입니다. 아, 심평소 공원. 여기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거는 그런 뷰 맛집입니다. 네. 한번 주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바로 앞에는 갯바위, 바닷가가 펼쳐져 있고요. 공원 가운데는 이렇게 조형물도 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야간에 보면 되게 운치가 있겠다, 그죠? 네, 낮에 봐도 운치 있습니다. 뒤로는 보면 이렇게 카페, 카페, 펜션, 펜션, 음식점 식당. 네. 이런 것들이 쭉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인근이죠? 네,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네. 이걸 보셔야 물건지가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 바닷가 인근에 이렇게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좀 이점이 많죠? 네. 아, 바다 예쁘다, 그렇죠?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하늘이 그렇게 파랗지 않잖아요? 구름이 잔뜩 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거의 입체적입니다. 아, 지기네. 자, 걸어가 네, 보실까요? 주변 걸어가 보시죠. 일단 역시 이제 해변가가 유동인구는 가장 많지만, 또 제가 그 다음 좋은 게 공원이라고 했죠. 네, 이 공원이 주는 이 자연 경관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게 효과도 크고. 그래서 공원이 있는 일단 여기부터 모든 게다 찾습니다. 음식점, 카페, 숙박. 이왕 바다 보는 것보다도 이 공원과 함께 보는 게 훨씬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좀 사진 스팟이 또될 수도 있겠다, 아, 그죠? 여기서 많이 찍죠, 사람들. 그리고 저기 이제 카페 보시면 음식점이라든지 카페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서 이쪽으로 쓰면 바다와 공원이 같이 배경, 뒷배경으로 나오게 포토존으로 쓰죠. 멋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카페나 이 사람들은 이 공원의 공짜로 쓰네. 뷰를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제 막다른 도로입니다. 도로가 계속 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는 카페를 하다가 이제 음식점으로 이제 바꾼 걸로 보입니다. 자, 공원 뒤에 바로 펜션, 네. 음식점, 카페 네. 이런 것들이 좀 오목조목 모여 있는 게 아, 사람 되게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서 한번 정자를 또 한번 비춰볼까요? 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냥 운치 있네요. 바다만 있는 것보다. 네. 오늘은 이제 겨울이라서 여기를 즐기는 사람이 없지만, 평일 낮에 겨울이고 하니까. 근데 시즌철에는 또 여기도 바글바글하죠. 전망은 진짜 끝내주네요. 네. 자, 여길 따라가면 이렇게 우리의 오늘의 물건지가 보인다, 그죠? 그렇죠. 자, 한번 쭉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있죠. 보통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길이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권이 있다가 이 뒤로는 상권이 없었어. 근데 이제 도로가 나면 상권이 생기겠죠, 점점. 이 도로를 따라 포장된 도로가 연결된다. 네. 아,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또 연결 안 되더라도 사실 차는 갈수 있습니다. 옛날에 막혀 있다가 뚫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점포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지금 카페로 쓰고 있나요? 음식점인가? 이 바닷가로 내려가는 이 공원길을 마치 자기 앞마당처럼 그렇게 좀 쓰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좌측 한번 비춰져 보시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치? 네. 자기네 집 앞마당처럼 이런 뷰가 나온다는 게 진짜 입지가 좋네요. 여기 뭐 누가 뭐래도 진짜 카페 자리, 음식점 자리 최고네요. 우리 서울에 가면 한강라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난 여기 라면만 팔아도 꽤잘될것 같아요. 야, 라면 팔아서 건물주 되고 부자 되고. 아마 여기서 팔면 요 앉아 먹을 수도 있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날 좋을 때는 저기 앉아서 네. 먹어도 되겠다. 네. 또 사람들 여기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즐기잖아요. 막 꽃게 같은 거 잡고 소라도 캐고. 가족끼리 와서 네. 애들은 밑에서 물장구 좀 치고 어른들은 이제 지켜보면서 차도 네. 한잔 마시고. 확실히 이렇게 조망이 좋은 데는 뭐니 뭐니 해도 다 그냥 카페, 음식점 네. 이런 것들이 숙박 기가 막히게 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네. 알고 그죠? 그렇죠. 확실히 바닷가 쪽에는 조망 보이는 땅이 아 진짜 대세인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는 요 신평소 공원을 나와서 이렇게 신평리 바닷가 앞쪽으로 네.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도로는 저 길이 있지만 우리가 바다를 보기 위해 쪽 길로 왔습니다. 네. 저쪽으로 아까 우리가 연결된다는 도로가 요렇게 뒤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자, 사실 공원에서 그냥 네. 도보로 한 2-3분 정도 지금 그렇게 걷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그러면 여기가 또 요렇게 와, 바다가 또 펼쳐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무료 주차장. 아, 이게 엄청나죠. 이건 뭐 네. 토지 투자에 어떻게 보면 약간 네. 공식화된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이 길을 딱 쭉 가면 또 어디가 나오나요? 여기로 가면 이제 칠암이 나오죠. 칠암. 아, 우리 안하고. 안하고 상권, 안하고 해의 전국 상권. 그래서 저기를 가버리면 평당 5-6천 합니다. 5-6천. 네, 땅값이 무지하게 비싸죠. 무슨 시내 땅이랑 거의 뭐 맞먹네요. 네. 물건은 이제 저겁니다. 자, 저기 물건... 꼼장어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 네. 반쯤 가려져 있는. 요 물건입니다. 요 물건. 네. 물건. 자,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는. 자, 요 물건입니다. 네. 아, 이것도 바다 바로 뭐, 일선이네요. 네, 뷰도 좋고 이 주차장 보세요. 주차장이 한두 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짜자잔, 주차장이 광활하게 펼쳐져 네. 있습니다.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상권이 그렇다만 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왜 상권이 없는지를 설명드리면 네. 현재 저 땅이 계획도로로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PC 앞에서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계획도로가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행위를 못해요. 네. 리모델링 정도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획도로가 26, 27년경에 이제 없어질 예정이고 네. 그리고 또 생긴다 하면 보상을 받겠죠. 근데 이 동네는 보상가가 빵빵합니다. 아, 그렇죠. 네. 보통 바닷가 보상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뒤쪽에는 이렇게 그냥 마을 도로 차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네. 도로가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바다 조망이 네. 확보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일종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용도 지역만 봤을 때는 일단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네. 연안법에 만약에 적용을 받는다면 한 3층 정도 네.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뷰는 훨씬 좋아지겠죠. 훨씬 좋아지겠죠. 네, 단지 여기가 이제 계획도로가 네. 많이 물려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없었으면 더블이 올라가겠죠. 가격은 이미 또. 여기는 아마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미 들어왔죠. 이미 뭐 사용이 되었을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입지입니다. 이 보세요. 앞에는 주차장과 바다 조망이 가능한 이런 곳에 지금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예,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양어장 같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바다라면 라면만 팔아도 아 라면만 팔아도 예, 요새 무인라면 가게 많잖아요. 많죠. 예, 무인라면 네. 이런 거 좀 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만 와가지고 네.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바닷가 쪽에는 투자법이 보통 임대 수익을 좀 중점으로 둬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시세 차익을 임대 수익은 안 보죠. 아, 네, 그거는 그렇죠. 뭐 바다를 안 해본 사람이 맞습니다. 하는 말이고 네. 그냥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향후에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계획도로가 소멸되고 여기에 뭔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사실 대출 이자 정도만 나올 수 있는 아까 우리 고대장님이 말씀하셨던 네. 바다라면 라면 정도만 팔아가지고 이자만 감당할 수 있으면 이것만큼 좋은 부동산 투자가 없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소개드린 매물이 마음에 드신다면 자, 나무부동산 용소장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